지난 12월 1일 국정조사특위에서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7명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조사 자료 제출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범 수사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